청와대 운영 환영합니다. 지금 대통령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화 비전화 제가 받고 싶겠습니다. 22경호 수신경호. 대통령님. 김우민 요원. 일단 앉으세요. 우린 지금 적들로부터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 근본적인 생활 방식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길게 말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국가정보 내에서 당신 최고라 들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입니다. 김우민 씨, 임무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국가정보원,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으로 국내와 해외의 정보를 수집하며 첩보, 방첩, 보안 및 기타 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정보기관은 관대하고 문명화된 사회의 핵심적인 수호자입니다. 정보기관이 실패한다면 엄청난 대가가 뒤따르기 마련이죠. 현재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첩보 능력은 수준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세계 패권의 최전방에 서면서 전쟁을 막아왔기 때문에 그 능력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술적인 장비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인 테킨트의 능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지만 대북 휴민트 능력만큼은 세계에서 최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휴민트란 간첩을 보내서 적성 국가나 세력에 잠입해 정보를 빼내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70여 년간 계속 전쟁 중인 나라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세계 열강들의 정보전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나 만주 지역에서의 정보전이 매우 치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주는 한국의 정보원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도 정보원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의 정보전은 매우 치열해서 도청이나 매수, 절도, 살인 등의 초법적인 수단도 필요하다면 활용하기도 하죠. 그만큼 매우 치열한 정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정보원도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능력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그릇되고 독단적인 민간인 사찰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국가정보원을 견제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국가정보원의 방첩 능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도 국가정보원이 자초한 일이지만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은 바야흐로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무력으로 상대국의 영토를 점령하던 과거 전쟁 방식은 이제 기술력으로 상대국 시장을 점령하는 시대로 변하게 되었죠. 왜 경제전쟁이라고 불리냐면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은 물론이거니와 국민 경제에도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국가 기술이 하나둘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반도체, 생명공학 등 12개 분야 71개의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을 기점으로 이 핵심 기술들이 전부 해외로 유출됐다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북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 이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술 탈취를 받게 된 겁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전방위적인 공격이었고 기술 탈취는 물론이고 한국의 첨단 전력까지 훔쳐가게 되었죠. 해킹뿐만 아니라 직접 간첩을 파견해서 프린트 기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안보 위기였죠.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방첩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국산 전투기와 헬기 기술은 물론이고 원자력 기술과 같은 중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기술 위그선 기술도 모두 해킹을 당하고 말았죠.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 이후로 발생한 최대 해킹 사건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부랴부랴 사태 파악을 하기 시작했고 이 해킹의 배후 세력으로 북한의 정찰총국을 뽑았습니다. 만주 지역에서의 IP가 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럴 짓을 할 나라가 북한밖에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정찰총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정찰총국은 북한 국무위원회 직속의 첩보, 정보기관입니다. 대한민국 및 해외의 공작활동을 총괄하는 군 소속 첩보기관이죠. 이들은 이전에 무장공비를 침투하거나 한국을 향한 첩보행위를 했었던 조직이기도 했습니다. 김정남을 사살시킨 기관이 바로 이 정찰총국이었죠. 정찰총국의 사이버전 능력은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상대적으로 물리노동력보다는 컴퓨터, 악성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2011년 농협 전산망 사이버 테러,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도 전부 정찰총국에서 행한 짓이었죠.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대한민국 기밀자료와 기술을 빼돌리고 대중들에게 반체제, 반국가 사상을 퍼뜨릴 수도 있죠. 이러면 당연하게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국가의 기둥이 약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우선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나 체제를 비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대 세력을 찬양, 동조, 공호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이버전을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죠. 현재 북한은 그 점을 노려 사이버전에 집중적으로 강하고 있고요. 국가정보원과 정찰총국 간의 정보전이 시작됩니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가 5나노미터 공정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3나노미터의 제품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대만 TSMC의 엄청난 기술 성장은 곧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TSMC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EUV 분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EUV란 인류가 만들어낸 정밀 장치 중 가장 정밀한 장치라고 불릴 만큼 섬세한 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EUV가 있어야지 5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와 TSMC가 가지고 있는 수량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12인치 웨이퍼를 환산할 때 TSMC가 월 120만 장 이상을 생산할 때 삼성전자는 30만 장 규모밖에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와 삼성전자 간의 승부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TSMC는 56%로 압도적인 1위이고 삼성전자는 18%입니다. 근데 그 격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아예 대놓고 TSMC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바람에 이 격차는 지속해서 늘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한국의 반도체 시장까지 흔들리게 되어버립니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까지 한국 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던 시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반도체 시장의 몰락은 한국의 저성장 기조에 일조하게 됩니다. 급기야 코로나19 때 가계가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커서 가계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는 재난지원금까지 뿌리면서 국고도 텅텅 비고 있었죠. 거기다가 지방의 부동산 금융까지 한풀 꺾이게 되니 이른바 경제위기가 도래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요 산업의 몰락, 가계 부채의 폭발, 부동산 금융의 몰락, 그리고 대출 한계까지 말 그대로 한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악영향이란 악영향은 다 터진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금리를 재조정하고 총량 관리 가 필요하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너무나도 컸죠. 가계부채 전체 규모가 급증해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작은 충격도 위기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반도체 시장이 몰락한다는 트리거가 당겨져버리니 걷잡을 수 없이 나라 경제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자영업 쪽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때 계속 버텨왔지만 2022년에 터진 경제위기로 인해서 모조리 망해버린 것이었죠. 사장님이 월급을 못 준다는 이야기, 임대료를 못 내 쫓겨났다는 이야기, 심지어 일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한 한다는 이야기까지 마치 1997년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먹구름이 대한민국에 드리우고 있었죠. 경제 저성장 기조가 지속하고 나라 살림 자체가 망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저성장 기조가 30년은 더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저출산 때문이었죠.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우리나라보다도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없죠. 이 상황이 지속할 경우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진 않겠지만 망하기 직전까지 갈 수 있죠. 국민연금부터 해서 지방의 몰락, 징병 가능 인원 부족 등의 문제 등 부수적인 요인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는 이런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죠. 오로지 경제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은 날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징병 가능 청년 남성들이 적다는 건데요. 2023년부터 연간 2-3만 명의 입대 장병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체 전환 복무도 없애고 100%에 가까운 현역 판정률을 내리고 있는데도요. 결국 이런 현상은 창끝이 무뎌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국방력이 약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각종 최신 기술, 혁신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면 쓸모가 없어지는 건 당연할 터. 심지어 전쟁 중인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너무나도 어둡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출산 문제는 지방의 위기를 더 가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지역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도 청주나 천안, 광주, 부산, 대구 같이 그 근방을 전부 다 흡수한 자치단체에 몰려있는 모습이죠. 우리나라 국토의 88%를 차지하는 지방이 점점 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시골 마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도시를 넘어서 지방 대도시까지도 번져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전국 시군구 46%가 30년 뒤에 소멸 위험지급입니다. 김제, 문경, 밀양, 부산 영도, 부산 동구,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대구 서구, 경북 군위, 경북 의성처럼 지방의 도시가 곧 몰락할 것으로 예상되죠.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할 겁니다. 지방의 재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칫하다간 지방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방도시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고 있는데요. 지역과 지역끼리 통합을 한다는 식으로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몇몇 도시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차이나머니를 통해서 지방 재원을 확보하기 시작한 겁니다. 몇몇 지방정부들이 중국과 손을 잡고 투자금을 유치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지방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지방의 위기가 상당히 심각했음을 알려주고 있죠. 물론 단순 투자금 유치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차이나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일당제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중국 자금을 빌려주면서 해당 지방의 경제권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심지어 중국의 정치 개입까지 발생하였으니 말은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방 도시들의 1대1로를 지지하라는 압박까지 가하면서 그 위기는 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 도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대로 가다가 지역 자체가 몰락해버릴 테니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려면 이런 방법까지 써야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몇몇 지방 도시를 시작으로 차이나 머니가 한국의 경제권에 엄청난 속도로 유입되게 됩니다. 마침 한국의 경제 위기로 몸살을 앓는 중이라 빠른 속도로 차이나 머니가 한국의 경제권을 하나둘 뺏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자체를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또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으로부터 지원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지나 발전소 같은 것들을 계속 지방에 설치하다 보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도 더욱더 심화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중국 외국인 노동자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림에서 시작한 중국 차이나타운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을 따라 건대 입구까지 퍼질 정도니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차이나타운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차이나타운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닐 겁니다. 무턱대고 조선족이라고 무시하는 행위도 분명 잘못된 행위고요. 하지만 이렇게 중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한국인이란 이유로 차이나타운에 집을 못 구하고 차이나타운에 한국인을 출입 금지시키는 등의 역차별 사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이들은 자신들만의 이익 집단으로 성장해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죠. 물론 이게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이권을 위한 단체 결사를 결성하는 것은 자유니까요. 하지만 뭐든지 그게 과하면 독이 됩니다. 근데 그런 현상들이 자꾸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특히나 지방을 중심으로요. 오히려 한국에서 한국인 역차별받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한국이 어두운 먹구름이 가득히 드리워질 때쯤 국가정보원에서는 지난 해킹 사건의 주범이 북한의 정찰총국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리게 됩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대규모로 해킹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되자 국가정보원에서는 망감이 교착이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죠. 그때 2019년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정찰총국 정보원과의 면담 기록지를 보면서 이 해킹 사건을 누가 했는지 눈치채게 됩니다. 조심하시라고요. 당신들 지금 전쟁장 힘들어. 나라를 지킬 방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어요. 매출마다 대참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위험은 실제 않다. 중국 국가안전부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몰락을 가속해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한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 중인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종합해서 봤을 때 너무나도 확실한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배후에 북한이 아닌 중국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나도 늦은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국가정보는 나라의 명운을 걸고 중국에 맞서 싸워야 했었죠.